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영영 English 뉴스용 시간입니다. Meet the Press, September 2, 2018. Meet the Press 하면 매주 일요일 날 NBC에서 방영되는 뉴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자, 9월 2일도 일요일인데요. 27분에서 28분 30초, 즉 1분 30초 동안의 내용입니다. 자, 치열하게 싸운 정적의 장례식에 친구로 초대받아 장례식 추모사, 율로지라 그러는데요. 율로지를 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이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아주 격렬하게 싸웠는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8월 2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뇌종양을 앓다가 자, 말기라고 이제 판정을 받으신 지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망하신 거죠. 거기에서 추모사를 했어요. 네, 친구로 서로 불러주면서 추모사를 한 이면에는 서로의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킴벌리 애킨스. 이분은 보스턴 헤럴드의 워싱턴 지부장이에요. 기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기억에는요. 존 맥케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 서로 싸울 때는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I remember that the fights between John McCain and Barack Obama were tough ones. Those ones란 건 fights. 서로 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정책으로 또는 이슈로 싸우는 것이죠.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They were strong. 반대편,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They were on opposite sides of issues. 또는 policies, 또는 politics. 이런 말들이 생략된 건데요. 반대편, 또는 맞은편을 opposite side라고 그러죠. 반대말은요, opposite world라고 그러죠. 단어가 world니까. 자, 그러면 opposite sides of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이슈의 반대편, 정책의 반대편, 정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issues or policies or politics 이런 말들이 생략된 것입니다. 자, 척 토드는 이 패널 디스커션의 사회자입니다. 예, 모더레이터라고 그러죠.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MOD, 이게 가운데란 소리예요. 그래서 moderator로 이렇게 말하죠. 아, 이슈의 반대편이다 이 말이죠. on issues. 전치사는 on도 될 수 있고 of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의 반대편 또는 이슈에 관해서 반대편. 이 on이라는 건 뭐뭐에 관해서 about란 뜻이니까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 하면 상원의원만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또 대선 도전도 2008년대 버락 오바마와 패선 그 결어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대선에 도전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아메리칸 히어로, 미국의 영웅이에요.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5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자기가 먼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영웅심을 또 발휘하기도 하고 애국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미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뇌종양, 브레인 튜머라고요. 그 말기로 판정된 게 작년 7월이었는데 그 말기로 판정되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신 거죠. 지난달 8월 25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킴벌리 애킨스는 역시 동감을 표명하죠. 그렇습니다. 이슈의 반대편에 있었죠. On issues. 어디에 걸립니까? Opposite sides에 걸리죠. 이슈에 관해서는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즉 이슈마다 충돌했죠. 서로 싸웠다는 거죠. 아, 그런데 말입니다. And you know, 별로 뜻이 없죠. 어떤 정책이 백악관에서 나오자마자 즉시로 as soon as any policy came out of the White House. 여기서 White House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직할 때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자들이 기억을 한다면 if reporters remember 그 우리 인박스들이요. 존 맥케인 사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꾸짖고 나무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가득 즉시 차 있었던 것입니다. That our inbox were immediately filled with John McCain's office really excoriating everything that Barack Obama did. 자, 여기서 보면 그 that our inbox에서 그 that이라는 건 어디에 걸립니까? 뭐 you know에 걸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박스는 우리의 메일박스가 존 맥케인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즉시로, immediately. 이제 이런 표현이죠.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excoriate, excoriate. 아주 심하게 비난한다. berate severely 또는 criticize severely 그런 뜻이에요. 뭘 비난하는가? 비난하는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비난한다 이게. That Barack Obama did가 바로 그 앞에 everything을 꾸며주는 거죠. That는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죠. Relative pronoun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Kimberly Atkinson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어제 말이죠. But yesterday,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서서 조사를 할 적에 When he stood up there to speak, 거기 섰다. 그 말은 장례식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추모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프로그램에서 친구의 목록에 올랐어요. He was listed in the program as friend. 친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격으로는 나중이라는 거죠. Friend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later.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했습니다. They had respect for one another. 서로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Respect. 존경심입니다. 존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면 There was not personal hatred.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 Personal hatred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파당적인 마음은 있었겠죠. 한 사람은 공화당, 한 사람은 민주당이니까 There was partisanism. 이 파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티를 연다, 파티도 되지만 어떤 그룹, 정당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정당주의, 파당주의를 partisan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을 때는 치열하게 싸웠다.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이었다. There were bitter battles, tough battles.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러한 사소한 말트집 잡기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But there was not the pettiness that we see today. That we see today.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그 앞에 pettiness를 꾸며주는 거예요. petty. 형용사는 P-E-T-T-Y. Y로 끝나죠. 사소한 거. 예, 사소한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따지는 그게 petty예요. pettiness라는 것은 사소한 거 가지고 말트집 같은 거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요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말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I think. 자, 어제 사람들이 말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That's what people were addressing yesterday. 이 address라는 말은 언급한다, 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제 추모사들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죠. 미국은 다시 한번 위대해질 필요도 없고 이미 위대한 나라다. We don't hav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말들을 자주 썼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이미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마크 리버비치의 말입니다. 이분은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기자이면서 최근에 빅게임이라는 National Football League, 즉 미국 축구연맹이죠. 축구연맹에 대한 책을 최근에 출간한 분이세요. 내 생각에는 I thought. 자, 나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한 순간이 있었는데 There was one moment that stuck out for me. 이 stuck out이라는 건 stick out의 과거죠. S-T-I-C-K. stick out. 삐져나온다는 건데 나한테 삐져나온 한순간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내가 잊지 못할 한순간. 나한테는 특이한 한순간이 되시죠. That stuck out for me가 one moment를 꾸며주고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내 말은 I mean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그렇게 싸우기도 했다. Barack Obama talked about, you know, yes, they had those battles. 무슨 말이냐? John McCain이 살아있을 때 무지무지 싸웠다. 격렬하고도 아주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백악관에서 우리가 둘이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끔. We talked privately in our study 또는 in the White House from time to time. 우리의 our room이라든지 meeting room이라든지 또는 oval office 백악관 집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생각됐다고 볼 수 있죠. 자,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가끔 그런 소리입니다. 아무도 그거를 널리 알리진 않았습니다. No one advertised that. 광고한다는 게 advertise인데 그것은 일부러 널리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진 않았다. 조용히, 비밀리에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I hadn't heard that.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척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That was the first I'd heard that. 마크도 말하죠. 네. 나도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First I'd heard that. 척 토드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난 믿습니다. But I believe it. 자, 마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하지만 But what was interesting about that is 그 주어가 that까지 about that 거기까지가 주어 즉 그 문제 또 그 말에 대해서 흥미로웠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Is that 그래서 is that의 that가 생략된 건데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후렴구로 그러한 일화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He ended that anecdote with a refrain. Anecdote라는 것은 일화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일화라 그러는데 anecdote라고 그래요. 영화에서는 refrain이라는 것은 후렴구 즉 노래에서 늘 끝에 반복이 되는 후렴구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We never doubted that we were on the same team. That year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Doubted 다음에 tha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that라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He said it twice. 그리고 팀이라는 말을 내가 들을 적에 And when I hear team, 내 말, 내 생각에는 그게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actually gets to loyalty to America, if you ask me.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그렇게 대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귀결이 된다. Get to라는 건 결국 거기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같은 팀이냐. 그랬을 적에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만은 둘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말은 I mean 내가 팀이라는 말을 들을 적에 When I hear team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는 이 애국심을 생각합니다. I think patriotism 애국심 또는 애국이란 뜻이죠. 그럼 애국자는 patriot, T로 끝나죠. 내가 생각해 볼 때 I think 우리는 둘 다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노력 그런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We both never doubted that we are trying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That 예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Doubted 다음에 that는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지를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that니까. 자, move forward라는 게 뭐야? 앞으로 전진시킨다. 즉, 발전시킨다는 소리예요. 우리 미국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노력하는 두 사람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었다. 서로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정책이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은 애국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소리죠. 그리고 나한테는 and to me 그거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That was very, very poignant. 이 poignant, 핵심을 찌르는 말이기에 가슴이 뭉클한. 여기서 그런 소리죠. 뭐 통렬한 이런 뜻도 있고 신랄한, 날카로운 그런 뜻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소리죠. 에이미 월트는 쿡 폴리티컬 리포트라는 잡지의 편집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and now 이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같은 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We have a country that we don't believe we are on the same team. That we don't believe we are on the same team이 그 나라, a country하고 동쪽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 같은 팀에 있다고 믿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안 믿죠? No. 여기서 no라는 건 No, we don't believe we are on the same team. 그런 소리죠. 우리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are two Americas that don't believe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우리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두 개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That don't believe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그게 바로 two Americas를 꾸며주죠. Two Americas 다음에 that는 관계 대명사라고 relative pronoun이라고 그래요. 어떤 미국이냐? 어떤 두 개의 미국이냐? 같은 팀에 소속됐다는 걸 안 믿는 두 개의 미국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편을 꼭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And you have to choose a side. Choose a side. 편을 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편이면은 또 저쪽 편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You are on this team or you are on that team. 이 팀이 아니면 저 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미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킴벌리는 그리고 아 자기 편이 아니면은 그건 또 매국 즉 애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이국적이라고 본다 이게. If you don't, if you are not이죠. And if you are not on the right side of the team, 제대로 된 편이다. 이거는 자기 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애국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Unpatriotic, 즉 애국을 안 하고 있는 매국적인 그런 소리죠. 그것도 비미국적이다. Un-American, 이것도 바로 애국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미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란 소리죠. We are fighting over who gets to define patriotism. 그러면 애국이라는 게 뭔가? 누가 그걸 정의하는가? 이거 갖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efine 이것은 뭡니까? 정의를 내린다. 애국심 또는 애국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 정의를 내리는 거, 또 그걸 설명해 주는 거, 그걸 define이라고 해요. 명사는 definition, definition 이렇게 되죠. get라는 건 뭐뭐 하게 된다. 즉 애국심이라는 게 뭔가를 정의를 내게 되는 거 갖고 또 싸우게 된다 이거죠. 싸우겠다. fight over. 뭐 갖고 싸운다 이거예요. 항상 전치사 over를 씁니다. 돈 갖고 싸운다. 돈 문제 갖고 싸우는 건 fight over money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말다툼하는 거 argue도 마찬가지예요. argue over money 돈 갖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original sound 여기 panel discussion 패널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original sound를 반복해서 두 번 정도 들으시면서 따라 하십시오. I remember that the fights between John McCain and Barack Obama were tough ones. They were strong. They were on opposite sides of on issues. And you know, as soon as any policy came out of the White House, if reporters remember that, our inbox were immediately filled with John McCain's office, really excoriating everything that Barack Obama did. Yesterday, when he stood up there to speak, he was listed in the program as friend. Friend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later. They had respect for one another. There was partisanism, there were bitter battles, or tough battles, but there was not the pettiness that we see today. I think that's what people were addressing yesterday. I thought the moment that talked about, you know, yes, they had those battles. We talked privately in the White House from time to time. No one advertised that. I haven't. That was the first I'd heard that. But I believed it. But what was interesting about that, he ended that anecdote with the refrain, we never doubted that we were on the same team. He said it twice. And when I hear team, I mean, I think that actually gets to loyalty to America, if you ask me. I mean, when I hear team, I think patriotism. I think we both never doubted that we're trying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And to me, that was a very, very poignant. Now we have a country that we don't believe we're on the same team. No. Well, there are two Americas that don't believe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and you have to choose a side. You're on this team or you're on that team. And if you're not on the right side of the team, you're unpatriotic. You're un-American. We're fighting over who gets to define patriotism, Matthew. I remember that the fights between John McCain and Barack Obama were tough ones. They were strong. They were on opposite sides of On issues. And, you know, as soon as any policy came out of the White House, if reporters remember that, our inbox were immediately filled with John McCain's office, really excoriating everything that Barack Obama did. Yesterday, when he stood up there to speak, he was listed in the program as friend. Friend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later. They had respect for one another. There was partisanism, there were bitter battles, or tough battles, but there was not the pettiness that we see today. I think that's what people were addressing yesterday. I thought the moment that talked about, you know, yes, they had those battles. We talked privately in the White House from time to time. No one advertised that. I hadn't. That was the first I'd heard that. First I'd heard that. But I believe it. But what was interesting about that is he ended that anecdote with a refrain, "We never doubted that we were on the same team." He said it twice. And when I hear team, I mean, I think that actually gets to loyalty to America, if you ask me. I mean, when I hear team, I think patriotism. I think we both never doubted that we're trying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And to me, that was a very, very poignant. Now we have a country that we don't believe we're on the same team. No. Well, there are two Americas that don't believe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and you have to choose a side. You're on this team or you're on that team. And if you're not on the right side of the team, you're unpatriotic. You're un-American. We're fighting over who gets to define patriotism, and what Matthew. I mean...